계시는지요? 저는 2대 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대 0으로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제가 끝나고 과연 유 감독님을 다시 만나뵐 수 있을지, 저희도 멋지게 오늘 재밌게 중계해 드릴 테니까 좋은 경기 오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산전보사록고등학교 유영실 감독이었습니다. 이를 어쩌죠? 현대가의 막내가 우승을 했는데 둘째 언니들도 우승을 같이 해야 될 텐데 참 감독님의 이 부담감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대공고 홍주영 감독님 모시고 오늘 과연 우승에 자신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예, 반갑습니다. 동생들이 우승을 했네요. 이 언니들이 우승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글쎄 그 뭐 저 중학교가 좋은 어떤 결과 나옴으로써 저 또 저희들이 이제 좀 부담 가지만은 뭐 동계훈련 기간에 뭐 동산으로도 여러 게임 해봤고 뭐 전력상은 뭐 저희들이 좀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전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수들이 스스로 좀 느끼기에 아 이게 좀 못 뛰면 안 될 텐데 못 뛰면 안 될 텐데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좀 잘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항상 그 부담 안 가게 저기 저희들이 이제 평상시 연습한 대로만 하면은 뭐 경기 내용이나 뭐 결과가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우승을 위한 가장 큰 준비 감독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준비가 잘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무엇보다도 저희 팀 같은 데는 선수들이 뭐 자만만 안 하면은 뭐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예. 예. 동산정보고등학교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 성실한 플레이를 하는 그런 팀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뭐 전 선수가 아주 뭐 열심히 하는 그런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만하지 않고 상대를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오늘 준비하신 전술 멋지게 그라운드에서 펼쳐 보이셔서 끝나고 다시 한번 승리 인터뷰로 다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저희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공업고등학교 홍주영 감독이었습니다. 축구랑은 조금 상관없는 대회가 소개가 되고 있네요. 네. 세계 조정 챔피언십입니다. 충주에서 제가 한참 날씨 좋을 때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기억이 좀 나지 않는데 한참 날씨 좋을 때 대회를 펼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네요. 현대공고부터 여러분께 차근차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네. 현대공고등학교 고등판 어떤 얘기인가요? 저? 네, 앞서 이제 중등판 1차 방어전이 있었습니다. 뭐 5주 중에 그런 챔피언 방어전이 있었는데 이제 고등 리그로 와서 또 고등판 1차 방어전 현대공업고등학교의 그 작년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 우승 트로피를 다시 한번 2연패로 이어갈지 그것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대회 4경기 동안 16득점 2실점 아주 준수한 활약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무엇보다도 전국대회 4관왕이라는 그런 쾌거를 이뤄내면서 정말 트리플 크라운을 넘어선 4관왕입니다. 엄청난 활약이 있었고 그 자존심을 오늘 시즌 첫 대회죠. 춘계연맹전에서 이어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가 이번 대회 세 팀이 나왔습니다. 현대공업고등학교가 이제 둘째고요. 네. 막내가 조금 전 중등리그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큰언니 울산과학대학교죠. 대학부 리그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림과 같은 산이 또 한번 보이고 있네요. 네. 일단 막내들은 우승을 했으니까 과연 이 둘째 언니들이 또 우승을 할지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네요.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를 줄여서 동산정상고라고 부릅니다.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우승을 꿈꾸는 동산소녀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사실 현대공업고등학교 막강한 전력이고 엄청난 그런 스쿼드를 자랑하는 팀입니다. 근데 동산정상고가 이에 맞서고 있고요. 이 동산소녀들이 우승을 꿈꾸고 이번 대회 5경기에서 12득점 3실점 준수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전국대회 청학기대회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춘계대회에서 4강에 그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고 동산 정상고로서는 올해 이제 시즌 첫 번째를 펼쳐지는 경기인 춘계대회에서 꼭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네. 12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경기입니다. 네. 아직 5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아까는 제가 경기 시간을 좀 잘 못 맞추는 바람에 킥오프 휘슬이 울리고 난 뒤에 여러분께 포메이션 소개해드렸잖아요. 지금은 미리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는 동산 정상고입니다. 오늘 원정 배정을 먼저 받았고요.
골키퍼가 19번이죠. 김민정 골키퍼고요. 이한솔, 박예은, 송재현, 송세진, 박소영, 이슬기, 장호령, 황수진, 윤선영, 이수빈 선수가 선발 출장했습니다. 이슬기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습니다. 4-4-2네요. 네. 동산 정상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4-4-2 전형을 들고 나왔고요. 그 송세진 선수나 박소영, 윤선영 모두 다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골고루 분포된 득점력 속에서 오늘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서 우승을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선수 입장을 좀 만나보려고 했는데 네. 화면이 넘어가네요. 홍주영 감독이 이끌고 있는 현대고등학교입니다. 권혜미 골키퍼가 1번 골키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한채린, 오소영, 김민진, 김소희, 정지현, 이예희, 황혜수, 홍혜지, 남궁예지, 이하인 11명의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4-4-2 전형을 들고 나왔고요. 양팀 모두 4-4-2 전형을 대립하기 때문에 허리 싸움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경기고 결승이니만큼 그 투지도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허리에서의 그런 볼 경합, 소유권 다툼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역시 김소희 선수인데요. 네, 맞습니다. 김소희 예. 선수 3학년 10번 이제 포워드 선수인데 득점력도 있고 그 공에 대한 그런 소유권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투철한 선수입니다. 예. 저희 자막에는 김소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김소희 선수가 네. 맞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제가 현대청원중학교 얘기를 할 때 이 네. 김소은 선수가 막히고 나면은 사실 다른 선수들이 좀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권희선이나 장혜원이 오늘 그 역할을 참 잘해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대고등학교는 그런 모습이 역시 또 나와줘야만 현대가 특징인가요? 네. 김소희에게 좀 득점, 공격의 팀 득점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몰려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다른 선수들이 좀 분산을 시켜줘야만 오늘 역시 동생들과 마찬가지로 좀 편안한 경기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소희 선수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는데요. 예. 전방에 있는 남궁예지나 한채린의 그런 도와주는 플레이, 동료의 그런 동료 애가 오늘 어떤 그런 빛을 발할지 기대해도 좋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디펜딩 챔피언 우주중학교는 일단 디펜딩 챔프 수성에 실패를 했는데 과연 현대공고는 수성에 성공을 할지, 현대가 둘째 언니들의 모습, 무서운 모습이 보여질지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현대공고가 경기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산정산구가 경기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앞선 경기와 거의 비슷해요. 네, 뭐 청백의, 아 청 적이죠. 홍, 네. 청홍이죠. 예. 네, 청홍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네요. 청적, 예. 오늘 파란색과 빨간색의 대결이 두 경기 연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받은 선수 명단은 굉장히 선수들을 파악하기가 참 힘든 네. 그런 명단을 저희가 이어받았고요. 오소영 선수가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쪽에서 다시 볼 따내고 있습니다. 김소희입니다. 중앙에서 중앙으로 연결. 이번에 왼쪽 측면까지 볼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확실히 앞서 중등부 경기를 보셨겠지만 고등부로 올라가니까 좀 더 그 테크닉적인 면에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선 중등부 경기는 선수 교체가 7명까지 가능했습니다. 대회 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 고등부 경기는 5명까지 선수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교체 이제 벤치 명단엔 7명이 있고요. 예. 교체는 5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5명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두 감독의 지략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선 감독 인터뷰 만나보셨습니다만 동산 정상고는 여성 감독이고요. 네. 그리고 현대공고는 남성 감독인데 이 감독들의 자존심 싸움도 은근히 좀 치열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고등부 경기는 40분 경기로 펼쳐집니다. 앞선 중등부 경기보다는 5분 전후반에 각각 5분씩 종합 10분 정도가 좀 더 길다는 점 미리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유영실 감독 동산정상고로 이끌고 있죠. 유영실 감독은 소녀들을 잘 이끄는 그런 여성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나 같은 지도자, 때로는 어머니 같은 지도자 이런 언니네, 다양한 언니. 네 언니죠. 네. 그런 다양한 그런 감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자 축구 초창기 선배입니다. 대표님 출신이고 예. 뭐 축구와 결혼한 그런 여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현대공고를 이끌고 있는 홍지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한축구협회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뭐 4관왕을 이루면서 아주 멋진 업적을 이루면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키웠고 양 감독의 오늘 대결, 자존심 싸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아, 참 예.
축구와 결혼은 예 참. 그만큼 축구를 사랑하고 선수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아, 양동석 해설위원의 표현이 갈수록 말이죠. 네. 닭살이 돋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자꾸 머릿속에 저는 좀 맴도는데요. 네. 아, 일단 뒤로 볼을 연결시켜줬습니다만 이 세 명의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산 정상고 7번은 박예은 선수고요. 네. 오소영 앞쪽으로 연결시켜줬는데 일단 볼을 다루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히려 중등부 경기 때보다 바람은 더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굉장합니다. 네, 지금 아마 저희 마이크를 통해서 바람 소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안 들리시면은 저희가 직접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지금 그런 욕구가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장 좌측으로 이제 바람이 조금 흐르고 있는데 이제 공을 소유한 입장에서 바람을 등지는 플레이 그리고 바람을 맞받아치는 플레이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상반된 결과를 낳고 있고요. 예. 등지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은 슈팅을 이어갈 수 있지만 맞바람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슈팅이 굉장히 위력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참 당연한 얘긴데도 그 아 참 이렇게까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사실. 네. 경기할 때마다 그 무시 못하는 바람의 힘이 있습니다. 예. 그 바람이 참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부는 데가 이제 호남대학교인데. 네. 오늘 이곳 탄감대 경기장의 바람도 사실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사실 지금 4월이거든요. 예. 4월인데 이렇게 많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벚꽃이 핀 계절인데 오늘 또 결승전을 맞아서 이런 돌풍 같은 그런 결승을 또 예고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일단 중등부 결승 굉장히 좀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네. 후반전 어떻게 보면 후반전이죠. 이제 고등부 결승 과연 또 어떻게 펼쳐질지. 일단 현대공고가 계속 상대 지역 쪽에서 노는 횟수가 좀 많아지고 있네요. 네. 초반에 이제 점유율을 좀 높여가는 현대공고고요. 동산 정산고도 아주 뭐 수비적으로 뭐 위험한 장면을 많이 연출하지 않았어요. 크로스가 반대쪽 길게 넘어왔는데요. 나갔다가 들어왔나요? 아, 옵사이드군요. 네, 지금 기가 올라갔었죠. 예. 유심의 모습이 저희 중계석 쪽에선 보이질 않기 때문에 말이죠. 현대공고의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동산 정산고의 간접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네, 참 특이할 만한 점이 방금 이제 중등부 결승에 오주중과 현대 청운 중학교의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예. 동산 정상고의 선수들 대부분이 오주중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공고 출신 대부분 선수들이 또 청운중 출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청운중이 우승을 했잖아요. 지금 동산 정상고의 그런 또 만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들 패스 기가 막힙니다. 네, 키퍼 나오고 있죠. 멀리까지 뛰어나오는데요. 어렵게 현우미코 키퍼가 외곽으로 공간을 했습니다. 네, 지금 몇 번의 패스로 동산 정상고가 공간을 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바람 소리가 아주 심하게 마이크를 타고 여러분께 전달이 됐는데요. 네. 일단 현재 상황은 동산고가 바람을 등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대고가 바람을 안고 그리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동산고 입장에서는 좀 더 슈팅을 과감하게 날릴 필요가 있습니다. 깃발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윤선영 선수가 세도하는 과정에서 옵사이드가 있었네요. 조금 급했네요. 네. 팀 옵사이드는 한 개씩 기록하고 있고요. 동산 정산고의 17번 윤선영의 옵사이드. 울산 현대공고 앞쪽으로 연결. 간섭으로 볼 트래핑 이후에 볼을 자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남궁예지입니다. 네. 뒤쪽에서 다시 왼쪽으로 연결시켜 주었고요. 왼쪽에서 볼 전개하고 있는데 일단 쉽지만은 않은 상황. 두 명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황혜수 일단 뒤로 연결.
그러다 볼 따내고 있는 동산고. 오, 달려가죠. 패스가 그러나 고나미 골키퍼가 멀리 나와 있죠. 네, 지금 아주 많은 그런 전진을 하면서 한 40m 나와 있는 것 네. 같아요. 지금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예. 보이네요. 30m, 40m는 좀 심했고 한 30m 정도는 충분히 자, 그러나 이번에 깃발이 올라가 있죠. 고나미 골키퍼가 잡기 전에 이미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윤선영 선수가 지금 수시로 네. 수비 뒷공간과 골키퍼 사이 공간을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동산 입장에서는 지금 키퍼 나와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롱슈팅을 한번 때려오는 거 좋겠어요. 네, 현대공고 입장에서는 뒤통수가 계속 근질근질근질 할 거예요. 네. 뒷문을 따려고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뭐 중등부와는 다르게 고등부 경기를 이제 살펴보니까 그 중등부에서는 공을 계속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고등부는 좀 한 팀이 계속해서 소유해가는 과정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보이네요. 성인 축구에 조금 더 다가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헤딘 클리어링 뒤쪽으로 세컨볼이고요. 아, 그 정면쪽. 그러나 다시 한번 멀리 걷어내고 있는 동산고등학교. 뒤쪽에서 안전하게 다시 볼 따내고 있는 울산 현대공업고등학교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 고등부로 올라가면서 가장 많이 발전된 점은 이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앞서 그 중등부 결승에서는 위험한 장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실책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 라인을 잘 구축하면서 잘 안정된 그런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권혜미 골키퍼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많이 안정화가 좀 들어갈 테고요. 네. 김민진이 앞으로 길게 되찾아줬습니다만 상대에게 주는 패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송채진이 가운데로 주었고요. 다시 볼을 이어받고 있는 박소영. 두 명 사이에서 절묘한 패스예요. 빼줬어요. 네. 패스가 깊어서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장호령에게 이어지는 패스가 굉장히 절묘했어요. 지금 이 패스인데요. 두 명 사이 스슥 하고 빠져나와서 네. 총알같이 밀어주는데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박소영. 중등부 경기에서는 꽤 작은 선수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만 이제 고등부 언니들만 봐도 네. 일단 신체적으로도 많이 다르죠? 네, 뭐 신장면에서는 어느 정도 다 성장을 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제공권 장악이라든지 이제 공중볼 싸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볼을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좀 테크닉적인 면에서 트래핑, 특히 트래핑적인 면에서 좀 안정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과 스피드, 기술 모두 이제 한 단계씩 성숙해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중등부 경기를 보는 것과는 사뭇 좀 다른 다이내믹함까지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자축구연맹에 몸 담고 계시는 중앙으로 아웃사이드 잘 이어졌고요. 윤선영 돌아서서 슈팅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요. 측면을 다시 열어준다는 것이 좀 기뻤습니다. 네, 지금 윤선영이 골 욕심을 좀 초반부터 좀 심하게 내는데요. 장원영 선수를 좀 일찍 빼줍니다. 네. 장원영 선수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나요?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지금 예. 선수 교체를 감행하면서 그 우승에 대한 또 투지를 불태우고 있네요. 송지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 12번 장우랑 선수가 나오고 13번 송지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박예은 뒤로 내줬고요. 여기서 송세진 앞으로 길게 내쳐줬는데 권혜민 골키퍼가 높게 걷어올렸습니다. 이예희 뒤쪽에 공격 선수가 있으니까요. 적절히 네. 좀 이용을 해야겠죠. 오소영 앞으로 길게 내찹니다. 자, 짜냈고요. 치열하죠. 남궁예지 뒤로 뒤로 이어받았고요. 오소영 다시 남궁예지 자 이어줘야죠. 자 제치 있었고요. 발에 살짝 걸렸습니다만 경기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인터셉트 해내고 있는 동산 앞쪽으로 갑니다. 자 뒤쪽에서 조금 깊은 태클이 있었죠.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박소영 선수가 수비수를 등지는 과정에서 수비수의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반칙이 있었고 좀 더 발이 올라갔다면 카드까지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예. 12분 30여 초가 흘렀습니다.
경기 이제 3분의 1 정도가 흘렀는데요. 네. 전반전에 3분의 1 정도 흐른 시점. 초반에는 현대가 조금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상대 지역에서 노는 횟수가 많겠다 싶었는데요. 동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뒤로 물러나면서 적극적으로 상대를 막해주면서 다 현재는 지금 대등한 경기네요. 네, 점유율 면에서도 상당히 대등한 면을 보이고 있고 예. 그 패스 이어지는 점에서도 상대방을 차단하고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는 대등한 그런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등부 경기에서는 약간의 좀 아빠 미소를 제가 좀 이렇게 띄면서 준비를 네. 해드렸다면 고등부 선수들은 그런 미소보다는 좀 뭐랄까요 조금 더 전문적인 좀 중계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상당한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예. 특히 고등부에서 최강의 두 팀이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력의 정도는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춘계연맹전 저희가 뭐 유리그 중계하면서 대학 축구 춘계연맹전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께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네. 어느 연령 대표를 막론하고도 이 춘계 연맹전은 참 욕심이 나는 대회거든요. 네, 뭐 봄 축구 가을 축구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예. 찬스죠. 태클 걸렸습니다. 코너킥이 선언이 됩니다. 동산정부산업고등학교의 첫 번째 코너킥이고요. 네. 중등부 리그 경기에 비해서는 코너킥을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 네. 오늘 이 고등부 리그에서는 고등부 경기에서는 코너킥 장면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바람을 타고 흘러버리죠 그대로? 네, 지금 바람에 의해서 나가는 모습이 있었고 중등부에 비해서 이제 코너킥에서 보여주는 킥력도 굉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트피스 상황, 약속된 플레이를 통한 득점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여러모로 고등부에서는 좀 더 수준 높은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서 볼을 돌리다가 앞쪽으로 길게 내차는데요. 과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선수들의 등번호 확인하기가 참... 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수들의 이름을 일일이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참 등번호 확인하기도 쉽지가 않고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번호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여러분께 순발력 있게 불러드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네, 그 점 양해 예. 부탁드리고요. 이해입니다. 당연히 이 울산현대공고는 등에 본인들의 이름이 있어서 그나마 네. 좀 다행이고요. 아, 뚫렸어요. 윤선혁이죠? 자, 윤선혁 골 욕심을 내겠죠. 그러나 골키퍼 정면입니다. 자, 지금 박소영 선수의 쇄도가 조금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때리는 게 맞았고요. 그 임팩트를 좀만 정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스가 너무 정직해요. 네. 강도도 조금 약했고요. 네. 윤서영 선수가 공격심을 좀 내고는 있는데 일단 두 번 정도 문은 두드려 봤습니다. 뭐 사실 크로스바를 넘기더라도 과감한 슈팅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분위기도 가져올 수 있고요. 네. 때로는 좀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유효 슈팅 아닌 것들이 분위기를 네. 가져오는데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넘겨줬는데요. 중간에 커트 시도해봤습니다만 흐르면서 올라가나요? 넘어갔어요. 운전 쪽을 향해서 크로스를 좀 깊숙하게 넣어봤습니다만 골키퍼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골키퍼입니다. 네, 제 기억으로 98 월드컵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동극 선수가 후반에 아주 어린 나이에 쪼크로 나갔는데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때렸어요. 네. 그래서 팀 분위기를 굉장히 아주 좋게 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전이었는데요. 네. 네. 윤선영 강한 크로스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상대 몸에 맞고 옆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던지기입니다. 그때 당시 1화가 이동 선수가 프랑스에서 방을 같이 썼던 선배가 황선홍 선배라고 그랬죠. 네.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는 최고참과 또 최고의 막내를 예. 같이 이제 한 방에 두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당시 이동국 선수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죠? 네.
지금은 어느덧 또 대표팀의 최고참 선수가 돼서 본인도 이제 그런 대접을 또 받고 있겠죠. 또 막내 선수 들어오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동 선수가. 네, 뭐 대선배고 그동안 이런 업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지금 이 고등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 결승전 나온 선수들도 많은 여자축구 선배들이 업적을 이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배들을 닮고 또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고유진 선수가 준비되고 있는 현대공고예요. 현대공고도 전반전 20분이 채 지나기 전에 선수를 교체합니다. 오소영 가운데로 주었고요. 지금 기습적으로 때려봤습니다. 지금은 등번호 10번의 김소희 선수였습니다. 네. 7번의 오소영 선수를 빼주는군요. 오소영 선수의 움직임이 썩 나쁘지는 않았었는데요. 일단 고유진 선수로 교체를 시켜주었습니다. 네, 양팀 모두 이른 시간에 5장의 교체 카드 중에 한 장을 사용했고 이 교체 카드가 어떻게 들어맞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한채린인데요. 7번 오세영 선수가 나오고 23번 고유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방에 서 있는 선수들이 골 욕심을 좀 내고는 있는데요. 네. 마음만큼 지금 몸이 잘 따라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들고 찬 킥이 대단히 길죠. 네. 그 킥에 대한 면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동산의 던지기. 자, 아무래도 이제 모습이고요. 네, 현대공고 하면은 김소희의 그런 언급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4경기 7득점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매경기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잡은 선수 다시 한번 슈팅을 때려보죠. 이 킥력들이 앞선 경기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확실히 좀 좋기 때문에 찬스가 네. 나면은 과감하게 좀 때리는 모습은 분명히 보기 좋습니다만 네. 조금 정확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겠어요. 네, 정확히 골망 안으로 0점 조준을 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슈팅 때렸던 선수가 한채린 선수인데요. 네. 김민철 골키퍼 바운드 되면서 앞쪽에 달리는 선수까지 연결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그라운드가 완전히 회복이 되진 않았죠. 젖은 그라운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운드가 될 때마다 확실히 공의 회전 흘러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뭐 가끔씩 이제 햇빛이 비치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그라운드 상태는 여전하고요. 바람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어려운 모습이 있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가려졌던 해가 나오면서 화면이 갑자기 확 밝아졌다가 또 확 어두워졌다가 네. 이런 모습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중계 마이크를 붙잡고 열심히 떠들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테이블 위에 얹어져 있는 모니터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네, 뭐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면은 눈이 껌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네, 준비된 모니터가 잘 안 보여서 리플레이 설명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다는 점. 네. 여러분께 미리 좀 오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게 굉장히 좀 많네요. 네. 네. 현장에 나와서 중계를 하다 보면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제 같이 급작스럽게 정전인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고요. 네. 윤선영이 뜁니다만 같은 17번이죠. 네, 홍혜지 선수가 일단 잘 막아줬고요. 뒤로 흘렀습니다. 이하인 측면 이예희 조금 전 교체 들어간 고유진이었고요. 남궁예지 거쳐서 주장완장 차고 있는 김민진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지금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유기적이었습니다. 예. 김소희가 볼을 잡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안으로 넣어줬고 김소희. 자, 이런 거거든요. 김민진 두 선 사이 어렵게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좀 어려운 동작이긴 했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합니다만 네. 잘 주면 옵사이드 아니네요. 네, 옵사이드 틀렸어요. 아닙니다. 윤선영이죠. 윤선영 페널티 왜 때리나요? 이번에도 때렸는데요. 권혜미 네. 골키퍼를 지금 뚫어내는 슈팅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금 리플레이 보시면요. 자, 잘 이어줬고요. 윤선영이 혼자 드리블을 해가면서 이제 슈팅을 노립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때리는데 이제 키퍼 정면이죠. 지금은 이하인 선수가
옵사이드 트랩에 들어가지는 못하면서 네. 혼자 뒤쪽에 좀 쳐져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찬스를 상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송지현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갔었는데요. 다시 교체돼서 나왔고 15분에 최은지 선수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최은지 선수는 교체돼서 일단 최전방 투톱 가운데 한 자리를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네, 최은지 선수 할 것 같으면 준결승에서 정말 쓴 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광양여고의 3대 역전승을 거두는데 아주 일조를 했습니다. 무려 두 골을 기록하면서 아주 팀의 에이스 그리고 지금 이른 교체 타임 투입을 통해서 팀의 그런 주포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두 명의 선수 교체가 있었는데 결국은 한 명 교체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됐어요. 네. 동산정산고 동산정산고는 3명의 교체 카드가 그래도 아직 남아있고요. 네. 중앙에서 측면으로 움직이는데요. 김민진이 따라갔고 일단 이겨냈습니다. 뒤로 연결 김소희 꺾어줬습니다만 지금은 크로스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슈팅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크로스가 위력이 좀 없었고요. 예. 송세진이 볼 다루는 솜씨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금은 사이드 깃발이 올라가려다가 말았죠? 네, 위치에 있었지만 흐름을 계속 살리는 그런 부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박소영이 완전히 볼을 포기하는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이예희 가운데로 고유진 중간에서 볼코트 시도해봤습니다만 남궁예지가 계속 볼을 살려서 나옵니다. 김민진 앞쪽으로 연결 김소희가 열어줬는데요. 네, 그러나 한채린의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네, 지금 현대공과 이런 사선 패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동산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막기 힘든 그런 패스가 나오고 있어요. 25분이 흘러가고 있고요. 대각 패스가 한번 나오고 나면 수비수들은 원래 볼이 있던 방향에서 270도 돌아서 뛰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180도가 아니고 270도 돌아야 되니까 사실 270도 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짧은 각도, 적은 각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아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선이 길어지고요. 네. 참 여러 가지로 이 대각 패스 대응하기가 좀 수비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위력이 굉장한 그런 공격 전개 방식이고요. 현대공고 입장에서 잘 살리고 있는데 동산고도 그런 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플레이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또 갚아주는 그런 플레이가 있거든요. 네. 민선영의 프리킥이 좀 짧았고요. 좁은 지역에서 일단 위험 지역에서 천천히 빠져나오고 있는 울산 현대공고. 그러나 멀리 내찬공이 옆줄 바깥으로 나가면서 동산정상고의 던지기입니다. 네. 헤딩 뒤로 백패스 좁은 지역 빠져나오지 못했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동산 앞으로 어렵게 연결이 되죠. 너무 어려웠나요? 일단 뒤쪽으로 볼 쳐집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허리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 김소희가 오랜만에 볼을 잡았고요. 측면으로 슬쩍 내줬죠. 황혜수. 네. 다시 김소희입니다. 김민진이 내줬고요. 잘라냈고요. 잘라냈고요. 자, 옵사이드 아니에요. 아니죠. 박소영이. 자, 박소영. 투터치, 쓰리터치 이후에 슈팅 때리지 못합니다. 아, 네.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나왔네요. 박소영 선수 그리고 앞선 장면에서는 윤서영 선수가 또 저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머리로 발로 계속 터치를 해봤습니다만 생각보다 볼을 멀리 쳐놓지는 못하면서 네. 상대 수비가 달려들 수 있는 빈미를 제공을 하고 말았고요. 김민진, 남궁예지 측면으로 한채린이죠. 한채린, 그러나 윤선영이 엄청난 주력으로 가로막고 있는데요. 태클 피했고요. 자, 나가지 않았고요. 아, 그러나 윤선영이 끝까지 따냅니다. 네. 다시 뒤쪽에서 크로스 헤딩으로 일단 중간에서 끊어냈고요. 자, 동산의 역습 3대3인데요 반대쪽 열어줬습니다. 달려가고 있는 선수 송세진이죠. 송세진이고요. 중앙에 두 명의 선수가 자, 지금 송세진 선수도 웃고 있는데
좀 미안하다는 표시를 합니다. 미안해. 네. 버스터치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본인들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하죠. 네. 중앙에서 들어가고 있는 선수가 최은지도 들어가고 있었고요. 박소영도 들어가고 있었고요. 네. 결국 세 선수가 만들었거든요. 네. 앞서 현대공구가 펼쳤던 그런 사선 패스를 바로 동산고가 갚아줍니다. 예. 몸싸움도 예, 확실히 중등부랑은 이제 비교하기가 좀 힘들고요. 네. 스코어도 아까는 네 골이 났습니다만 사실 네 골까지 예상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뭐 굉장히 안정된 수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샷 원킬 한 번에 유효한 찬스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어느 팀이 먼저 만드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유효실 감독은 두 골 정도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봤었는데요. 네. 2위까지 연결이 됐고요. 다시 이하인 한 번에 길게 줄 듯 수비 뒷공간 노립니다. 한채린이 달립니다만 골키퍼까지 너무 많이 흘러가는 패스였습니다. 김민정 골키퍼가 집어올렸고요. 사실 작년에 이룬 업적만 보게 된다면 현대공고가 뭐 압도적으로 앞서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동산정상고 같은 경우에는 청학기 우승을 했지만 그 충계와 축계 모두 4강에 그쳤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작년의 기록일 뿐이고요. 지금 경계선 공은 둥글기 때문에 결승에 진출한 그런 의지, 그런 투지를 불태워서 열의의 축구를 한 동산정상고 그리고 클래스를 자랑하는 현대공고 양팀이 맞붙고 있습니다. 두 팀의 경기가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확실히 미드필더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팀들의 대결은 이 미드필더 싸움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볼은 이로 하여금 약간의 좀 지루함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만드는 타이밍이 분명히 나옵니다. 네. 굉장히 볼경합 지금도 굉장히 볼경합이 투철한데 안 했는데요. 고유진이 막아섰고요. 다시 고유진 이번에도 볼 뺏기나요? 박소영이 네, 볼 따냈습니다. 박소영 가운데로 연결. 야, 오른쪽 연결까지는 아주 깔끔합니다. 송세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올라가죠? 반대쪽. 아, 좋은 크로스이긴 했습니다만 네. 네, 좀 너무 깊었다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지금 회전이 어떻게 먹었냐에 따라서는 들어갈 뻔도 했어요. 네. 이제 오른발 아웃사이드에 걸렸다면은 바로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골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네. 권혜미 골키퍼 백헤딩 일단 수비가 외곽으로 처리해주죠. 네, 저런 점이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의 침착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앞선 중학교 선수들은 저 걷어내는 플레이보다는 좀 자신이 이제 확실하게 클리어하려다가 좀 실수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예. 어, 남궁예지 좋은 개인기를 보여줬습니다만 이슬기 선수도 그 부분을 또 잘 알면서 앞선 진로를 또 막아주는 또 영리한 수비도 보여주네요. 네. 개인기량을 펼쳐 보이고 그것을 막아내고 참 재밌는 경기를 양 팀이 주고받는 경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하인의 터치아웃. 네, 정말 지금까지의 상황만 지켜본다면 양팀 모두 정말 주고받고 중원 싸움에서 어느 정도 인터셉트를 해서 한 번에 사선 패스를 이어주고 이런 면에서 두 팀 모두 좀 어느 정도 대등한 경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대등한 경기력을 뒤집는 게 한 번에 그런 상대의 실책이나 아니면 한 번에 허를 찌르는 패스거든요. 이런 패스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김민진 달아서 앞으로 내쳐줬는데요. 자, 지금은 한채린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박예현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고 네. 아, 한채린 선수도 한채린 선수인데 고유진 선수도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약간의 손을 좀 쓰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네. 자, 이슬기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벽은 이해희 그리고 한채린 두 명의 선수가 서 있습니다. 네, 뭐 바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주장 이슬기가 직접 처리할 듯.
바로 때렸죠? 네. 지금은? 예. 지금은 크로스로 판단하기보단 바로 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현대공고보다는 동산정상구가 슈팅 숫자에서는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뒤로 살짝 내줬다가 앞으로 다시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여의치 않았고요. 다시 2대1 패스. 자, 끌어냈고요. 안 되죠. 윤선영이에요. 윤선영. 윤선영이 자, 좋습니다. 지금 볼을 잡은 최은지가 들어가면서 포지션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그래도 공격 본능을 숨길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김소희 볼을 김민진에게 내줬고요. 이번엔 남궁예지. 자, 지금 현대공고 선수들이 뒤쪽에서 다가오는 선수들을 좀 눈치를 못 채면서 네. 볼을 좀 쉽게 툭툭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네, 잘 돌아섰고요. 오늘 발재간이 굉장하네요. 한채린. 아, 지금도 뒤에 오는 선수를 보지 못하면서 임팩트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전후좌우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4주 경계라는 얘기인데요. 네. 4주 경계를 열심히 해야죠. 뭐 후방 경계, 전방 경계, 좌우 경계 모두 필요한 그런 조건입니다. 예. 축구는 공중볼도 있기 때문에 3차원이잖아요. 위쪽도 경계를 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원거리에 대한 그리고 시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던지기 소유권이 바뀌었죠. 현대공고의 던지기 김소희. 자, 이런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좌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앞으로 줬는데 남궁예지. 아, 가랑이 사이로 볼을 뺐습니다만 커버 플레이 들어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재빨리 달려들었던 박예은. 수비 지역에서 볼을 조금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가는군요. 남궁예지 네. 옵사이드. 그냥 수비 지역에서 볼을 조금 오래 다룬다 싶으면 여지없이 현대 축구에서는 볼을 뺏기고 말죠. 네, 맞습니다. 고등 축구가 거의 현대 축구에 근접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고등리그와 이제 성인리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비수를 등지고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그런 성향을 안 보이는 게 좀 고등리그의 그런 단점이라고 했는데 네. 네, 지금 키퍼 나왔죠? 네. 지금 현대공고의 이하인도 그렇고요. 네. 수비수들이 상대 공격을 좀 놓쳤지만 뒤에 들어가는 이 커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일단 몇 번의 찬스가 났던 동산입니다만 이렇다 할 득점 기회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네, 전개에 나가고요. 짧게 연결. 일단 뒤로 주는데요. 아, 현대공고가 생각만큼 경기를 지금 쉽게는 못 풀고 있습니다. 네, 좀 패싱력은 좋지만 전개 방면에서 좀 답답한 모습이 있어요. 예, 상당히 좀 답답해요. 남궁예지 선수라든지 몇몇 한 두 명의 선수들만이 이제 개인기를 이용한 그런 돌파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 팀에 의한 돌파는 지금 거의 보여주진 않고 있고요. 네, 중원에서 이제 좌우를 활용하는 패스는 좋지만 지금 부상이 나왔죠. 현대공고 네 번째 네, 파울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예, 16번이죠. 현대공고의 네, 16번 황혜수 선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미 공이 빠진 상태에서 발을 들이밀었기 때문에 충분히 경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기 첫 번째 경고가 나왔고요. 현대공고가 오랜만에 좀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습니다. 네. 김소희 가운데로 연결. 그러나 뒤쪽에서 커버 들어오는 동산의 수비수에게 걸렸고요.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좀 활용을 하면서 네. 상대를 조금 더 위협적으로 만드는 거는 동산 정상고가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혜수의 왼발, 그러나 골키퍼 정면입니다. 위력이 좀 약했고요. 네, 지금 모습을 살펴보면 동산구 입장에서는 수비수가 한 명이 있을 때는 절대로 이제 공격수에게 들이대지 않습니다. 뒤에 확실히 커버 선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 이제 공격수에게 들이대는 장면이 있고요. 들이댄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데 참 저는 들이댄다는 표현을 들으면 네. 아, 깃발이 올라가겠죠? 예. 네.
지금은 최은지 선수의 옵사이드입니다. 명백한 옵사이드고요. 부심이 정확하게 옵사이드 판정을 했고요. 작년이었죠? 예, 하늘 월드컵 1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났던 김은국 선생님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네. 저를 딱 보시더니 첫 마디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들이대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딱 첫 네. 마디가. 예. 인사 딱 나누자마자 아니 들이대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사투리에 이제 거시기가 있는 것처럼 모든 말로 통용되는 그런 말이 김은국 씨에게는 들이대인가 봅니다. 네. 네. 고유진. 중앙에서 다시 볼 계속 따내면서 전방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동산 정상구고요. 네. 이제 수비수가 한 명을 이제 달라붙으면요. 그 개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제치려고 하지만 드리블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뒤 후방에 있는 커버한 선수가 볼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원의 그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김민진은 일단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공구가 좌우 계속 활용을 해주고는 있는데요. 일단 쉽게 지금 뚫어내지 못하겠고 다시 한번 중거리 오! 의외의 골이 터졌습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이거 황해수인데요. 네. 아 이거 기습적인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가르는군요. 네, 다소 이제 땅볼로 흘러가면서 위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동상훈 골키퍼 김민정 골키퍼가 놓치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황해수의 멋진 슈팅이 나왔네요. 이거는 완전히 허를 찔렀어요. 지금 네. 코스가 워낙 예리했고요. 16번 황해수 선수가 팀의 첫 번째 골을 득점하였습니다. 현대공고 응원하시는 분들인데 자 네 이 장면인데 저희도 마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골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때렸거든요. 사실 네. 근데 공의 위력이 그다지 좋지를 못해서 막히지 않았나 싶은데 코스가 워낙 좋았네요. 네. 정확히 오른발로 디딤발을 딛고 왼발의 그런 발목 힘만으로 방향을 바꾼 슈팅을 했습니다. 아 울산 이 현대가 막내 김소훈 선수도 그랬는데 네. 예 여기에도 또 발목 좋은 선수가 또 있네요. 네. 아 1대0 일단 전반 마치기 전에 자 또 왔고요. 다시 한 찬스예요. 아 이번에 골키퍼 정면입니다. 네. 지금 전반 막판에 지금 이런 찬스들이 계속 나고 있어요. 네 뭐 현대공구 입장에서는 이런 사선 패스가 계속해서 잘 먹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40분이 되자마자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전반전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동산정상고가 좋은 경기 내용을 펼쳤습니다만 막판에 기습적인 중거리 슛을 허용하면서 1대0, 0대1로 끌려가게 됐고요. 현대공구가 경기 내용이 썩 좋은 편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네. 하지만 막판에 한 골 일단 후반전은 기분 좋게 예,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에서 보내드리는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 왼발에서 모습을 살펴보면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반드시 좀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것은 오주중학교에 지금 패했기 때문인데요. 아마 유영식 감독님도 아마 좀 별로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예, 네, 안녕하세요. 이기고 싶으시죠? 당연합니다. 다 집에 보내시고 이제 한 팀 딱 남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실 생각이세요? 아, 이번에 저희가 올해 이제 준비한 게 우승의 목표를 했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일단 현대공고의 홍 감독님은 자만심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동산은 어떤 걸 좀 넘어서야 할까요? 아, 저희는 저희가 훈련한 만큼 오늘 그 결과만 나온다 그러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는 현대공고가 조금 앞서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반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애들이 피지컬이나 기술적인 거나 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스코어를 몇 대 몇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2대 0으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2대 0으로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제가 끝나고 과연 유 감독님을 다시 만나뵐 수 있을지 저희도 멋지게 오늘 재밌게 중계해드릴 테니까 좋은 경기 오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유영실 감독이었습니다. 이를 어쩌죠? 현대가의 막내가 우승을 했는데 둘째 언니들도 우승을 같이 해야 될 텐데 참 감독님의 이 부담감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대공고 홍주혁 감독님 모시고 오늘 과연 우승에 자신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예, 반갑습니다. 동생들이 우승을 했네요. 이 언니들이 우승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글쎄 그 뭐 저 중학교가 좋은 어떤 결과 나옴으로써 저 또 저희들이 이제 좀 부담까지만은 뭐 동계훈련 기간에 뭐 동산으로도 여러 게임 해봤고 뭐 전력상은 뭐 저희들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선 전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수들이 스스로 좀 느끼기에 아 이게 좀 못 뛰면 안 될 텐데 못 뛰면 안 될 텐데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좀 잘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항상 그 부담 안 가게 저기 저희들 이제 평상시 연습한 대로만 하면은 뭐 경기 내용이나 뭐 결과가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우승을 위한 가장 큰 준비 감독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준비가 잘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무엇보다도 저희 팀 같은 데는 선수들이 뭐 자만만 안 하면은 뭐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예. 예. 동산정보고등학교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 성실한 플레이를 하는 그런 팀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뭐 전 선수가 아주 뭐 열심히 하는 그런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만하지 않고 상대를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오늘 준비하신 전술 멋지게 그라운드에서 펼쳐 보이셔서 끝나고 다시 한번 승리 인터뷰로 다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저희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공업고등학교 홍주영 감독이었습니다.
예, 저도 화이팅입니다. 저희 바로 옆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네. 각자의 학교를 향해서 화이팅을 열심히 외쳐주고 계신데 전반과는 다르게 전반에는 저희 왼쪽 그러니까 오주중학교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컸습니다만 지금 고등부 경기에서는 저희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산정보고등학교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시네요. 네. 야, 1대0 현대로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 전반 막판 좀 밀리고 있었던 사실 그런 경기 내용이었는데 한 골로서 일단 기분 좋게 후반전을 맞이했다는 점 좋게 받아들여야겠어요. 네, 뭐 점수를 내는 스포츠가 축구이기 때문에 후반 막판에 좀 기습적인 황혜수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그 슈팅이 이제 골문을 가름으로써 좀 예상치 못한 득점을 했고 그 이겨가는 과정에서 좀 기분 좋은 후반전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경기를 잘 풀었던 동산 정상고기 때문에 후반전 후에는 어떤 경기 내용으로 좀 만의 골을 터뜨릴지 한번 기대해 봐야겠고요. 일단 양팀 선수 교체 없이 후반전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40분 뒤 춘계여자축구연맹전에서 왕좌를 차지할 고등부팀은 울산에서 올라온 현대공업고가 될까요? 아니면 서울에서 내려온 동산정상고가 될까요? 40분 남았습니다. 네. 뭐 올라오고 내려오고 중간 지점에서 만난 두 팀인데 오늘 경기 아직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 궁금해지는 그런 결승전입니다. 게다가 한 골차입니다. 네. 경기가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동산 정산고가 빨간색 유니폼 경기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겠고요. 그리고 울산 현대공업고등학교 경기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춤주춤할 새가 없어요. 네. 김민진 앞쪽으로 연결 김소희 짧은 연결 남궁예지 다시 이어왔습니다. 앞쪽에 서 있던 황혜수에게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김소희의 패스였는데요. 네. 저런 짧은 패스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뭐라 할까요? 선수들의 기본 덕목이 됐습니다. 네, 뭐 주고 달리고 뭐 패스 앤 런 이런 기본적인 축구의 모습이 정착화되었고 여자 축구에서도 지금 아주 현대공업고등학교가 잘 보여주고 있네요. 예. 지금 바람을 동산이 안고 싸우고 있죠. 네. 킥이 생각보다 지금 멀리 나가지는 김민정 골키퍼의 킥이 전반전에는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 나가질 않습니다. 네, 뭐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키퍼가 골킥을 했는데 그 바람을 맞바람을 받아서 자기의 그런 자책골이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실제로 부메랑 슛이었죠. 네. 네. 이슬기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상대 파울이 있었습니다. 아, 선수 교체를 해주네요. 첫 골로 어떤 황혜수 선수 빼주고요. 권도희 선수 투입시킵니다. 네, 6번 들고 있는 권도희 선수입니다. 저희 눈에는 교체돼 들어간 선수가 명단에서 잘 보여요. 네. 권도희 선수가 들어와 대신 들어갑니다. 울산 현대공업고등학교는 두 번째 선수 교체고요. 자, 지금도 패스 타이밍을 놓쳤어요. 고유진도 전반에 비교적 이른 시간 20분쯤에 교체돼서 들어와서 네. 최종 수비 바로 앞쪽에서의 플레이 안정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정지현 선수는 그러고 보니까 필드 플레이어 22명 가운데 이슬기 선수와 더불어서 그리고 팀 내에서는 유일하게 예, 머리를 길게 길러서 이렇게 묶은 선수네요. 네, 질끈 묶어서 뛸 때마다 이제 머리가 출렁거리는 모습이 있네요. 예. 동산에는 주장원장 차고 있는 이슬기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여자 선수들이 머리카락 길이가 대체적으로 좀 짧은 선수들이 좀 많은데요. 네, 특히 쇼컷 한 선수가 굉장히 예. 많죠. 김민진 한번 접습니다만 이슬기가 외곽으로 걷어냈고요. 뒤쪽 김소희입니다만 두 명에게 에어 쌓이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자, 세컨볼 따냈고요. 다시 찍어 올려줬는데요. 그러나 수비에 안정적인 외곽 처리. 네, 사실 방금처럼 이제 뒷공간을 파고든 선수에게 뭐 미리 신호 없이 주는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연습이 있지 않으면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플레이인데 지금도 좀 패스가 좀 부정확했습니다.
열심히 화이팅 하시다가 화면에만 잡히시면은 쑥스러우신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네. 앞으로 길게 내찹니다. 박소영 쪽 미치지 못했고요. 일단 뒤로 흐른 공 김민진. 그러나 김민진의 볼 컨트롤이 볼이 좀 높았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에게 내주었는데요. 동산이 앞으로 길게 내찬 공 정확하게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한채린이 이어봤습니다. 자, 지금 경기 뛰고 있는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진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중등부 방금 보여드렸던 결승 경기와는 또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축구를 해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 축구에 대한 그런 생각이 깊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축구 철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시기고요. 예. 지난해 저희가 연맹전에 내려와서 3명의 여자 축구 선수들을 만나봤었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지난해 여자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던 전은한 선수였고요. 네. 국가대표 미드필드 이정은 선수도 만나봤었고 고등학교 선수로는 이제 한은혜 선수를 만나봤었는데 세 선수 모두 공통적인 얘기는 축구 빼고 나면 뭐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뭐 축구에 대한 일편단심 멋집니다. 네. 아까 유영실 감독 소개를 해주시면서 축구와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린 선수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사실 저 나이 여학생이면은 자신에 대한 뭐 외모를 꾸미고 뭐 확실히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나이인데 네. 항상 훈련을 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기량을 닦잖아요. 이런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아요. 전은환 선수가 사실 좀 스커트도 좀 입어보고 싶은데 네. 운동을 하느라 다리가 좀 못생겨져서 스커트를 좀 못 입는 게 좀 속상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저희 팬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름다운 그런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자, 한채린과 이희권 선수군요. 이수빈 선수를 빼주는데요. 동산 정상군은 20번에 이수빈 선수를 뺐고 그리고 현대공고에서는 2번에 한채린 선수를 빼줬습니다. 네. 양팀 모두 동시에 선수 교체를 하는데요. 그리고 대신 들어간 선수가 일단 동산군은 16번 송주호 선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현대공고는 26번으로 제가 봤는데요. 네, 손하연 선수가 교체에 들어갔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명단에서 손하연 선수를 찾지 여기 있군요. 네. 명단에 선수 이름 찾기 정말 힘들어요. 네, 이 손하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청운중학교에 있던 선수인데 네. 작년에 또 최우수 선수상을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학년 선수로서 팀에 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손하연 선수 보면은 신체 조건이 지금 굉장히 좋죠? 네. 네. 신장도 좋고요. 팔다리 굉장히 길고 네. 축구하기 참 좋은 체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부모님께 아주 감사해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고요. 신장도 좋고 참 지금 응원 나오신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축구 선수를 뒷바라지해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도 굉장히 애같하고 항상 잘하기를 바라는데 부상도 염려가 되고요. 예. 항상 이렇게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학부모의 마음도 굉장합니다. 윤선현 선수가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급합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날씨가 좀 많이 추우니까 선수 뛰다가 급격한 동작의 변화가 좀 있을 때 여러 가지 부상 좀 조심을 해야겠어요. 네. 민정 골키퍼 집어 들었고요. 아까는 킥이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지금은 바람을 타면서 갑자기 볼이 뚝 하고 떨어집니다. 윤선영 가운데로 연결시켜줬고 일단 뒤로 이슬기 왼쪽으로 열어주라는 동료들의 얘기를 듣고 네, 왼쪽으로 잘 열어줬습니다. 조금 긴데요. 자, 윤선영 떨어졌죠? 네, 지금도 때리잖아요. 네. 지금 좀 급해요. 좀 차근차근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한 템포 낮추고 좀 패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먼 거리에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예. 가슴을 트래핑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그렇죠? 윤서영 선수에게 조금 바라고 싶으면서 침착함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중거리에서 때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정상적인 몸싸움이란 판정이고요. 네. 조금 이 뭐랄까요 이 권혜민 골키퍼가 잘 막지 못할 만한 곳으로 보내는 어떤 윤서영 선수의 그런 중거리 슛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우 정직했죠. 자, 손하연이죠. 손하연이 빠른 주력을 이용해서 볼을 잡아냈고요. 직접 때리는군요. 네. 옆구을 맞긴 했습니다만 손하연의 주력 그리고 킹력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또 사선 패스가 굉장히 주요했고요. 뭐 송세진이 열심히 따라가봤습니다만 손하연 선수 워낙 주력이 일단 뛰어났고요. 네, 지금 발 각도로 봐서는 이제 슈팅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어요. 예. 보여주네 애들. 떨어진 거 봤어요. 이쪽으로 가죠. 자, 잘 줬죠. 측면으로 열어주는데요. 네, 사전 차단합니다. 정지현 선수의 수비가 좋습니다. 짧은 던지기. 네, 지금은 현대공고의 던지기로 선언이 되는군요. 김소희. 김소희에 대한 마크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김소희가 이제 득점을 하기보다는 약간 이선에 지금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말이죠. 네, 기존에 이제 포워드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 오늘은 중원에서 좀 게임을 풀어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어요. 윤선영 크로스 좋습니다. 아, 수비가 한 발 앞서서 끊어내는군요.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네. 어떤 지금 김소희의 득점은 동산이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만 중원에서 풀어주는 어떤 그런 김소희의 발로부터 나가는 패스들이 날카로운 패스가 꽤 많거든요. 네. 뭐 클래스가 있는 선수고 그 패스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수적인 면에서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쳐도 그 공격을 전개시키는 방향의 시발점 역할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자 코너 플랙이 많이 기울어질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습니다. 용산 정산도의 코너킥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송세진이 올렸고요. 그러나 코네미 골프 아 뒤쪽에서 아, 빈 골문을 한번 노려봤는데요. 네. 일단 송준환 선수의 슈팅은 골문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코너킥 코네미 펀칭이 있었습니다만 멀리 가지 못했고요. 송주아 기다리고 있다가 왼발을 갖다 대봤는데 네 사실 저 상황에서 때리는 건 맞습니다. 만약 불필요한 패스가 이어지면 역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임팩트를 가져갔어야 해요. 전체적으로 조금 이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에 바라는 점이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골문 안쪽으로 가는 유효 슈팅을 좀 기록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김민진 현대공고고요. 자 정지현이 뛰어들어가고요. 정지현 이어받는 패스가 조금 짧았는데 다시 볼을 잡았어요. 지금 넘어진 선수가 있는데 송세진으로 보이던데요. 네 다시 정지현 올리죠. 올라갑니다만 좀 깊습니다. 김민정 네. 골키퍼의 안전한 처리. 박예진 선수가 지금 헤딩하는 선수를 찍어 눌렀죠 좀? 네, 박예진 선수가 눌린 박예은 선수가 눌린 장면이 있었고요. 선 중등부 경기도 그렇고 고등부 경기도 그렇고 참 파울이 적게 나와서 끊김이 별로 없다는 점. 네. 참 경기 흐름이 그래서 깔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은 옵사이드고요. 뭐 사실 경기 전체를 지켜보면 패스를 주고받는 그런 패스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조직력도 갖춰져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대회를 나오면서 거의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치른 멤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조직력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후방이 아닌 최전방에서 펼쳐지는 그런 마무리 그런 마무리의 단계가 조금 더 세밀했으면 좋겠네요. 예. 게다가 이 팀들이 참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동계훈련 마치고 첫 대회니까요. 체력적으로도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참 준비가 가장 잘 된 아주 최강 두 팀이 결승전에 올라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축의 연맹전 이쯤 가면은 부상 선수가 속출하게 되고 그 전력의 이탈이 됨으로써 좀 전력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동계훈련을 마치고 바로 대회에 나온 시점이거든요.
코너킥. 오, 뒤쪽에서 일단 누구도 맞추지 못해요. 김민지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헤딩에 좀 네. 주력하면서 슈팅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저 윤선영이죠. 이거 내줬고요. 다시 한번 앞으로 짧게 연결. 정지현이 일단 쳐냈고요. 자, 정지현이 이제 투지에 있는 플레이, 공격수보다 한 발짝 더 앞서서 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플레이가 잘 나오고 있네요.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송세진. 그러나 이따 볼은 뺏겼고요. 김소희 중앙으로 자, 연결시켜줍니다. 오른쪽 비었고요. 가운데 김민진 뛰고요. 아, 남궁계지 먼 거리서 중거리 슛 한번 때려봤는데요. 네. 너무 멀었네. 사실 저런 슈팅도 나쁘지 않은 좋은 의도의 슈팅인데 너무 지금 키퍼 정면으로 가는 슈팅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양팀 다 그래요 지금. 네. 득점 장면 빼고 나면 모두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안전하게 볼 다루고 있죠. 이한솔이고요. 이한솔이었고요. 네, 방금과 같은 슈팅이 소위 정직한 슈팅이라고 하는데 선수들이 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좀 슈팅할 필요가 있네요. 너무 착해요 지금. 아니 소녀들에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라니요. 네, 뭐 우승 트로피가 눈앞에 있으니까요. 네. 슈팅에 관한 하는 좀 악한 마음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네. 상대 골키퍼를 집요하게 괴롭혀야겠다 이런 좀 악한 마음 말이죠. 네. 뭐 골네트를 뚫어버리겠다 이런 강슈팅은 날려도 좋고요. 축구에서 강한 웬만한 강한 슛으로 그물이 참 잘 뚫리지는 않는데 네. 물론 옆 그물 쪽은 좀 뚫리긴 합니다만 네. 뒷그물로 뚫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영화나 만화 아니고서는 거의 좀 불가능한데 오늘 소녀들의 발끝에서 뒷그물 뚫릴만한 아주 강렬한 슈팅 한번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뭐 골네트가 바느질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한번 슈팅을 시도해봤으면 좋겠네요. 걷어내고요. 전체적으로 울산 현대 자 역습이죠. 아, 지금 박예은 선수가 볼을 다룰 때 뒤쪽에서 하여튼 뭔가 조금 놓치고 난 이후에 이 커버하는 장면은 참 현대 공구가 참 좋아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안정적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측면 쪽에서 앞으로 넘겨줬고요. 터치라인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민진. 이슬기가 일단 걷어냈고요. 15분 16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정규 시간이 24분 정도가 남았고요. 네. 앞으로 내차할 때 현대공구 선수의 몸에 맞았군요. 6번의 권도희 선수의 몸에 맞으면서 동산 정상구에 던지기입니다. 자, 지금 잘 돌아봤지만 뒤에 현대공구의 선수가 있었고 역습입니다. 자, 지금 두 선수 일단 두 팀 모두 지금 이 커버 플레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15번 최은지의 파울이 나왔네요. 동산 정상고의 파울 후번전 두 번째 파울이고요. 네, 지금은 왼쪽 이제 어깨를 확실히 미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 정지현 선수가 밀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정지현이 벌려줬는데 잘 받았어요. 정지현 반대쪽. 오우. 네. 옵사이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쉽지 않은 헤딩 동작이었는데 네, 김소희 선수가 자연스럽게 헤딩을 하는 모습이 있었네요. 공의 궤적을 많이 방향을 바꾸면서 슈팅까지 이어갔는데 방금의 경우에도 좀 떨궈주는 그런 박스 안으로 떨궈주는 플레이가 있었다면 좀 더 좋은 찬스가 나올 수 있었어요. 예. 김민진. 아, 나 볼 따냈어요. 고유진. 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로 이제 공이 흐름으로써 키퍼가 볼을 차지했습니다. 김민재 골키퍼가 넓게 걷어올렸습니다. 자, 지금 동산의 응원이 굉장한데 스코어는 울산 현대공고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지만 응원전 면에서는 또 동산이 1대0으로 앞서가네요. 전반에 이미 1대0으로 앞서가신 것 같아요. 네. 2대0 드리겠습니다. 네. 2대0으로 스코어를 드리고요. 남궁예지 볼 잡을 때 전에 있었던 김민진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울산 현대공업고등학교의 후반전 세 번째 파울이고요. 네. 발바닥을 보이는 장면이 있어서 예. 파울로 간주가 됐고요.
킥을 준비하는 선수가 공원의 송세진인데요. 송세진 문전으로 한 번에 붙여줍니다. 백헤딩 시도가 여의치 않았고요. 남궁계지가 흘러나온 볼을 잡는군요. 드리블이 조금 길었습니다. 측면으로 열어준 공 문선영이 다시 따내왔고요. 네. 앞으로 올려주는데 동산정상고가 수비는 그럭저럭 잘 되고 있습니다만 공격에서 지금 뭐가 여의치 않고요. 네. 그리고 넘어진 선수가 한 명 보이는데 홍혜지 선수인가요? 그쵸? 홍혜지 선수래요. 여기서 헤딩 부딪혔는데 네. 예, 클리어링을 한 다음 상황에서 앞 선수에게 이제 허벅지 쪽을 좀 강타당하면서 경련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남구! 미들 들어가 있어. 안 부딪혀보면 모르잖아요. 네.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은 저런 허벅지를 부딪히는 장면은 자주는 아닙니다만 종종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끔찍한 고통이 따르는 그런 아픔입니다. 예.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주목하실 만한 점이 현대공구는 김소희를 최전방으로 올렸습니다. 그 중앙 미드필더에서 이제 공격을 전개시키던 김소희를 최전방에 올림으로써 전문 주포가 김소희인데요. 좀 추가 골을 넣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이제 김소희가 이슬기 외지 조금씩 부딪히기 시작할 겁니다. 네. 다시 김소희. 뒤쪽에서 자, 따냈고요. 박소영. 이어주고요. 박예은. 자, 지금 늦었어요. 패스가 좀 깊네요. 최은지가 받기에는 조금 깊은 패스였습니다. 자, 그 선수 아직 그 잘할 거면 올 던지 공격. 저 황수진이고요. 아직 뒤쪽에서 천천히 급하지 제가 지금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볼 컨트롤을 미스를 하고 말았죠? 네, 사실 어설픈 플레이 10번보다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한 번의 플레이가 더 유효하고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자, 파울이죠. 자, 여기서 또 볼을 놓쳤기 때문에 치고 나오는 상대 선수를 향해서 조금 깊은 태클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최은지의 파울이었고요. 소강 상태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동산의 그런 반격이 거세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현대공고의 그 수비가 완전히 완벽하게 지금 마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사실 들지는 않거든요. 네, 뭐 충분히 뚫어보면 뚫을 수 있는 그런 수비의 라인인데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패스 성공률이 좀 동산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예, 현대를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여기서 끊어낸 이후에 바로 전개가 지금 되지를 못하고 계속 끊기고 있습니다. 김소희 내줬고요. 김민진 수비 뒷공간. 이런 창의적인 패스들은 참 성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언제나 좀 아름답습니다. 네,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패스의 그런 성향인데 지금도 좀 왼발 좀 인사이드가 확실하게 걸렸으면 또 골과 직결될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예. 자, 여기서 좀 침착하게 가졌으면 오른쪽 좋겠어요. 뛰고요. 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정석대로 가야죠. 윤선혁 잡았고요. 자, 어떻게든 크로스를 올려야 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뒤쪽에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죠. 네. 아, 크로스 넘어갔어요. 중간에 커트 당했습니다. 압박이 성공을 거두었어요. 송세진 내주죠. 네. 박소영이에요. 반대로 넘어가죠. 크로스가 지금도 살짝 좀 땅을 차면서 좀 짧았는데요. 아, 중거리 때리나요? 자, 이런 슈팅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많이 시도했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이나 그런 점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의 중거리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만 일단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데는 약간 좀 위력이 딸리는 네. 위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슈팅이 나왔고요. 23분 남은 시간 이제 17분 정도 되는데요. 네, 방금 그 슈팅 때는 위치에서 패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이어지면은 정말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좀 오밀조밀한 플레이를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마음이 급하다 보면 동료 선수보다 골문이 먼저 보이니까 네. 자신도 모르게 이제
슈팅이 쉽게 쉽게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그게 또 노련함이고 경험이고 아직 고등학교 선수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남궁예지가 일단 뒤로 내줬고요. 고유진이 이어봤습니다. 빙글 잘 돌아섰는데요. 아, 남궁예지에게 주는 패스가 조금 길었군요. 네, 아, 빠졌고요. 최승인 잘 돌아, 아, 최은지가 잘 돌아섰죠. 아, 잘 줬어요. 이거예요. 박소영. 박소영이고요. 아, 네. 파울이네요. 자, 패스 한 번이니까 좋은 지역에서 결국 파울까지 얻어내지 않습니까? 네, 정말 잘 찍어 찾았고. 예. 자, 이 패스거든요. 패스가 워낙 좋았어요. 저 윤선영이 시야를 조금만 넓게 가져가니까 이런 좋은 찬스를 만들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경기장을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좀 킥력 좋은 선수들이 슬슬 나서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정지현 선수가 이제 다가서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충분히 이제 슈팅을 때릴 만한 위치입니다. 아, 이슬기 선수가 처리할 듯해요. 아, 그렇군요. 예, 있던 선수들이 슬쩍 하나 둘씩 다 물러나고 말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기 선수가 키커로 낙점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과연 여기서 동점골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남은 경기 대단히 중요한데 이슬기, 아, 수비하게 네, 맞고 나오죠. 막혔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그대로 중거리 슛 때렸습니다만 크로스바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 사이 동산은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요. 자, 오늘 엄청나게 뛰어다녔던 윤선영 선수가 막판에 좋은 패스 한번 하고 일단 벤치로 물러났고요. 그리고 24번의 이지연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네, 이지연 선수 후반 막판에 투입된 만큼 좀 더 동료 선수들보다 많은 양을 띄워주고 한 발짝 더 뛰는 플레이를 해서 팀의 그런 동점골의 발판이 되는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예. 이슬기 앞쪽으로 가죠. 측면 정지현. 네, 손하연이 뛰는데요. 자, 현대공고 선수를 이렇게 살펴보면 자신이 볼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원터치 혹은 투터치 내로 툭툭 처리를 해주는 아주 짧은 템포로. 홍세진의 돌파. 네, 저쯤 되면 이제 축구에 대해 생각을 깊게 해보는 시기라고 했는데 예. 이제 현대공고 선수들은 자신이 볼을 오래 끌수록 팀에 좀 득이 되지 못한다는 걸 빨리 깨달은 것 같습니다. 목노와 동선을 외치는 학부모님 한 분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뒤로 흘렀어요. 가운데로 접어서 자, 지금 왼발 슈팅 때릴 때가 아니죠. 뭔가 조금 급한 모습을 계속해서 네, 오른쪽 다시 줘야 되고요. 조금 늦었습니다만 네. 이제 갔습니다. 자, 송세진의 돌파. 정지현의 접촉 수비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네. 혼자보다는 주변에서 좀 도와주는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측에서 이어지는 그런 콤비 네. 플레이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교체돼 들어간 이지현 선수의 수인이 있었고요. 자, 뒤로 오버헤드킥 넘겨줬습니다. 스핀이 회전이 굉장히 많이 먹은 볼이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처리하지 못했고요. 왼쪽에서 크로스가 넘어오는데요. 박소영 그대로 머리 지나갔고요. 정지현 앞쪽으로 내차입니다. 김소희 다시 뒤쪽에 쳐져있던 오우 멍거리에서 다시 한번 중거리 슛. 자, 지금도 슈팅이 좀 무모한 슈팅이 있었는데 황수준도 그렇고 지금 이한솔도 그렇고요. 네. 시간에 쫓긴다는 느낌이 조금씩 드는 시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중등부 경기 때도 저희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네. 예. 남동예지예요. 한 번에 카운터 택이고요. 남동예지 올려줬습니다만 각도를 잘 죽인 이슬기의 좋은 수비가 있었습니다. 네. 김민정 골키퍼가 그 덕분에 손쉽게 볼을 건졌고요. 볼 안전하게 잡아내고 있는 동산. 자, 지금 잘 파고들었어요. 찬스죠. 컨트롤이 좀 좋지 못하네요. 네. 퍼스트 터치 괜찮았습니다만 라스트 터치가 이번엔 좋지 못했습니다. 네. 16번의 송주아였는데요. 아우, 정광석까지 튀어나오죠? 네, 정말
앵글 밖에 있다가 네. 열심히 뛰어나와서 볼을 차지하는 그런 송주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포스 터치가 괜찮았는데 네. 세컨 터치, 그러니까 라스트 터치만 잘 이루어졌으면 한 번 더 터치로서 슈팅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네. 아쉽네요. 사실 동산구 지금 1-0이기 때문에 1점 차는 동점골만 넣으면 해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박예은 볼 처리하지 못하고요. 김소희에게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남궁이 이제 달리죠? 네. 자, 섬세한 드리블이고요. 자, 손아연. 자, 손아연 따냈어요. 어허. 저거 걸려고 건 게 아닌데. 네. 어쨌든 파울은 선언이 됩니다. 네. 자, 해지아 아니다. 해지아 아니. 손아연 선수 좀 민망했겠어요. 은진이 걸려. 아니, 손아연. 네. 지은이가. 보이지? 화면 밖에서 갑자기 넘어지죠? 네. 네. 손아연 선수 좀 민망했을 것 같은데. 같이 달리고 있던 이지현 선수의 두 선수 다 둘 다 다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말이죠. 네. 성큼성큼 뛰다가 갑자기 이제 걸려 넘어지는 그런 모습. 정지현 붙여주네요. 아하! 이게 그대로 예하. 세기 골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네. 지금 정지현이 굉장히 절묘하게 올려줬어요. 아, 김소희가 이걸 놓치네요. 네. 김소희로서도 좀 아쉬운 그런 장면이 되고 말았고요. 남궁예지 아, 느린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네. 현대고등학교가 다시 한번 찬스를 마련했었습니다. 조금 전 좋은 프리킥을 보여줬던 정지현과 아까운 찬스를 놓친 김소희가 계속 화면에 잡히고 있네요. 네, 앞선 정지현의 프리킥은 키퍼가 잡기에는 애매한 위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남궁예지의 코너킥입니다. 상당히 거리... 그대로 다시 한번 예. 코너킥이 선언이 되는데 야, 김민정 골키퍼가 조금 안일했어요. 네, 지금 김민정이 쳐낸 볼이 아주 굴러서 다시 자신의 골대로 들어갈 뻔했는데요. 자, 여기서 남궁예진의 킥이 상당히 멀었단 말이죠. 네. 헤딩슛까지 연결이 됐는데 위력이 조금 약해서 김민정 골키퍼가 약간 좀 얕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정석대로 공이 오고 있는 방향의 역방향으로 그냥 바닥으로 찍는 헤딩을 시도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남궁예지의 코너킥. 이번에도 길게 가나요? 이번에도 네, 길게 가죠? 헤딩! 자!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곤도미의 발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잘 떨궈줬고 건드렸으면 들어가는 거였는데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이고 아쉽습니다. 아까워요. 네. 아이고 아깝습니다. 정말. 정말 아이고 아까워요. 이거 들어갔으면 거의 뭐 쐐기 골이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네, 뭐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골이었어요. 짧은 패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 동산 정보고. 네, 볼 따냈고요. 손아연이에요. 자, 김소희도 뛰고요. 손아연. 어허. 네. 확실히 지난 대회 최우 선수상 뽑힘을 안 합니다. 네, 손아연 선수 1학년이지만 굉장히 과감한 플레이, 과감한 슈팅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신체 조건이 워낙 좋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자신의 신체 조건과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네. 정재현의 던지기. 김민진 다시 뒤로 내줬고요. 정지현. 자, 정재현이 또 올리죠. 크로스 넘어가죠. 이번엔 이슬기 걷어냈고요. 손아연 다시 안쪽. 가슴으로 트래핑. 김소희 뒤로 내줬습니다. 네, 지금 의도성이 없었기 때문에 불지 않았고요. 아, 강력한 헤딩으로 다시 한번 안으로 밀어넣고 있는 이하인이고요. 경합 치열합니다. 다시 측면 쪽. 이번에도 저, 터치가 안 나갔고요. 네. 킥발 올라갔어요. 네. 나갔습니다. 네, 나갔군요. 아, 굉장히 아쉽게 나갔습니다. 30분 30초. 정규 시간 7분 30초고요. 바람 참 징그럽게 부네요. 네. 아. 지금도 김민정 선수가 찬 골킥이 가면서 궤적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슬기. 이슬기의 프리킥이 지금 좀 잘못 맞았고요. 네. 무릎 쪽으로 열어주는 현대공고의 패스도 역시 좀 잘못 맞으면서 서울동산정보고등학교의 던지기. 아, 바운드 측정 미스. 그 뒷공간 노리죠. 김소희 들어갔습니다. 김소희
자, 키퍼가 나온 틈을 이용해서 왼쪽 파워포스트를 노리고 침착하게 굴려넣습니다. 이거는 뭐 쐐기골이네요. 네, 중등리그에 뭐 많은 득점 선수가 있었지만 고등리그에는 김소희 선수가 있군요. 4경기 7득점을 하고 또 이 골을 뽑아 넣으면서 마지막 경기 결승전까지 매경기 득점을 하는 득점 기계 김소희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패스가 워낙 좋았고요. 네. 정확하게 빈 곳으로 알차게 집어넣습니다. 네, 굉장히 침착해요. 여기서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네. 동산정부산업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동쪽 골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을 좀 많이 올리는 상황이었고요. 네. 중간에서 커트를 당하면서 득점 머신 김소희에게 득점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김소희 선수가 넘어졌고요. 앞선 김소희의 득점 장면에서 김민정 키퍼가 이제 각을 좁히면서 다가왔지만 좀 타이밍이 늦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왼쪽 파포스트 유일한 공간인 그곳으로 김소희가 찔러 넣었습니다. 네. 늦은 타이밍을 이용할 줄 아는 김소희의 영리함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정준의 던지기 남궁예지. 김소희의 추가 득점이 있었습니다만 전방에선 남궁예지의 모습도 상당히 활발하고요. 네. 기민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네, 민첩한 그런 활동량을 보이고 있어요. 네, 왼쪽 수비 정지현의 오늘 활약도 굉장히 좋고요. 자, 지금 정지현의 아웃사이드로 한번 강하게 패스를 시도해봤어요. 왼쪽에서 강하게 한번 붙여줬고요. 자, 이거 찬스가 이어졌고요. 네. 없어요? 아, 그러나 한 발 앞서서 이하인이 걷어냈습니다. 아, 골 넣으니까 바로 빼주네요. 네. 맹다이 선수를 투입시키고요. 김소희 선수를 뺍니다. 등번호 4번에 맹다희가 들어가고 10번에 김소희 선수를 빼주는군요. 네, 맹다희 선수 3월 31일 화천 정상고와의 경기에서 또 2대0 완승을 거둘 때 한 골을 추가한 선수거든요. 김소희의 득점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력한 득점왕 후보고요. 네. 아, 동산이 서두르는 모습이 좀 글쎄요, 많이 좀 자주 좀 보였었는데 결국 조금 그 서두르는 동작 때문에 결국 0대2로 현재까지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간은 이제 5분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네, 사실 동산 입장에서 슈팅 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네. 그 정확도가 너무 어처구니 없이 이제 골대를 비껴가는 그런 슈팅이 있었고요. 또 너무 키퍼 정면으로 가는 슈팅이 많았기 때문에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슈팅 이전까지의 과정은 동산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뒷부분 좀 마무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네요. 원혜미 골키퍼가 골을 들어올렸고요. 자, 현대공고는 마지막 선수 교체로 22번 강수진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한 3분여 정도가 정규시간 남아있는데요. 네. 주심의 휘슬, 고유진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네. 17번 중앙 수비를 맡아보던 홍혜지 선수죠. 네, 홍혜지 선수와 선수 교체를 해줍니다. 다섯 번째 선수 교체, 마지막 선수 교체고요. 자, 오늘 홍혜지 선수 중앙 센터백을 맡으면서 수비의 견고한 라인을 잘 구성했어요. 네. 또 뭐가 좀 네, 길었죠? 네. 강수진 선수가 아주 강하게 골문 쪽으로 붙여줬습니다만 권혜미 선수가 동료 선수도 속이고 상대 선수도 홀랑 속이면서 골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앞선 경기도 그렇고요. 지금 경기도 그렇고 네. 추가 시간이 그렇게 크게 길게 주어질 만한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네. 아, 남궁계 지금 몸 가볍죠? 네, 굉장히 민첩합니다. 측면으로 네. 내주고요. 드리블 돌파가 이루어지나요? 맹다이의 크로스 걸렸습니다.
중간에 걸리긴 했어. 나 지금 네, 이어가야 돼요. 지금 차스 살려야 돼요. 박예은인데요. 박예은이죠. 키퍼 나왔고요. 박예은의 되게 폭발했어요. 야, 이게 정말 안 풀린다는 얘긴데요. 네, 지금 권혜미 골키퍼가 나왔었는데 이 장면이에요. 지금 잘 이어졌고요. 박예은이 돌파를 열심히 했고요. 키퍼 나온 틈을 타서 반박자 빠른 슈팅을 가져와 봤는데 그 정확도가 좀 안 좋았습니다. 결국 지금 전반 후반 합쳐서 11개의 슈팅 가운데 유효슈팅이 단 3개밖에 되질 않는다는 점이 네. 아,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의 발목을 좀 잡고 있어요. 자, 지금도 골은 코스마 강타네요. 네. 권혜민 선수 정신 좀 차려야겠는데요. 네, 지금 권혜민 선수는 그냥 지켜봤어요. 당연히 나갈 줄 알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산고가 바람을 이제 맞바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궤적이 조금 늦춰지면서 네 크로스바를 맞추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권혜민 선수가 물론 지금은 점프를 해도 닿지 않는 곳이긴 해요. 네. 저 워낙 깊숙한 곳이긴 합니다만 지금 막판에 좀 권혜민 선수 남궁예지죠. 네. 이번엔 남궁예지. 아, 골문 넓은데요. 대시에 들어온 선수 있습니다만 일단 수비가 황수진 선수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네, 지금 권도희 선수의 그런 세도가 좋았고요. 남궁예지죠. 지금도 왼쪽 포스트로 조금 더 슈팅이 치우쳤더라면 아마 세 번째 실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발목이 조금만 더 유연했더라면 뭐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각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목이 유연해야 되는 거군요.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스트라이커에 필요한 덕목이 바로 유연한 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볼은 뒤로 흘렀고요.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졌습니다. 정지현 가운데서 고유진에 연결시켜줬는데요. 그러다 고유진에 대한 파울이 있었습니다. 16번 선수인데요. 송주아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정지현의 프리킥. 바로 문전 앞쪽으로 붙여. 어허! 네, 오늘 정지현의 그런 발끝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정지현의 발끝도 날카롭고요. 오늘 네. 수비하는 모습도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아, 이번에는 손화연이죠. 중앙으로 찔러 넣어주는데요. 은다이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슬쩍 바라보고 있는 주심인데요. 추가 시간은 일단 흐른 상황. 앞으로 다시 올려주는데 정지현의 헤딩. 다시 한번 헤딩으로 밀어내고 있고요. 먼 거리에서 네. 아, 이 슛 이게 연결이 땄고요. 한번 잡았고요. 때려요. 왼발. 아, 이마저도 빗나갑니다. 그리고 주심은 현대고등학교의 우승을 확정짓는 네. 키스를 봅니다. KDB금융그룹 2013 충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고등부 결승 현대가의 둘째 언니가 네. 결국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현대 날이네요. 네, 현대가 1 냈습니다 오늘. 예. 아, 뭐라고 할까요? 참 좋은 경기 내용이었습니다만 네. 앞선 이 막내들만큼의 어떤 완벽한 경기 내용은 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과연 홍주영 감독은 오늘 경기 물론 우승해서 좀 기쁘겠습니다만 오늘 경기를 좀 마음 졸이면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승 인터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그라운드로 내려가서 우승 인터뷰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양동석 해설위원의 오늘 총평 어떻게 될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맞았고요.
왜 때리나요? 손가락을 때렸는데요? 자, 옵사이드 아니에요. 아니죠? 봤고요. 손석치 이후에 때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급하십니다. 빨리 우승 세레머니 하러 가셔야 되거든요. 홍준호 감독님 만나서 우승에 대한 소감 그리고 올 시즌 남은 목표 또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감 좀 여쭙겠습니다. 글쎄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수들한테 고맙게 느끼고요. 올해 그 뭐 주어진 대회에서 한번 뭐 계속 좋은 성적 내고 싶습니다. 명과 현대의 자존심이 걸린 오늘 대결이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는 뭐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어떤 상상외로 동산에서 준비를 잘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뭐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거라도 뭐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그 울산 내려가서 그 뭐 선수로 기분 풀어주겠습니다. 언양불고기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리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돌아가셔서 멋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홍준호 감독 만나봤고요. 아 누구십니까? 대회 최우 선수로 아마 수상이 유력한 자기소개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현대공고 주장을 맡고 있는 김민신입니다. 좋죠? 네. 얼만큼 좋아요? 애들도 너무 중학교 3학년 때 우승을 못 해봤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우승을 해서 너무 기뻐요. 네. 왜 이렇게 울먹울먹해요? 아 너무 기뻐서요. 코치 선생님 벌써 터지셨어요? 네. 네. 선생님들께 고맙다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여태까지 동계훈련 같이 하고 감독님, 코치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동기들도 너무 감사하고 따라와준 후배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3학년이 이제 끝나고 나면 네. 좀 한 단계 더 큰 무대로 또 나가야 되고 도약도 네. 더 해야 되고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그래서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팀의 주장으로서 이번 대회 말고도 다른 대회를 우승하는 것도 목표고요. 또 나아가서 또 대학교 올라가서는 주전으로 뛰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즌 동안 업적 열심히 쌓고 플레이 오늘처럼 또 꾸준하게 열심히 부상 없이 해주면 아마 대학에서도 좋은 또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자축구 좀 많이 좀 예뻐해주세요. 팬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여자축구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추워서 떨리는 겁니다. 기뻐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요.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김민희 선수 저희도 한번 기대해볼게요. 오늘 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희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노세요, 이제 가셔서. 양동석 해설위원 모시고 오늘 경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어린 선수들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 그리고 축구에 대한 열정 저희가 오늘 좀 본받고 배워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지만 네. 이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그런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더 인생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구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전술 네. 공부 그런 의무감이 드네요. 네. 자, 중등부 고등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일단 현대가 잠의 우승으로 모두 마무리 되게 됐는데 네. 아, 중등부랑 고등부랑 어떻게 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셨죠? 네, 뭐 일단 중등부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등부는 네. 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결승전 진행이 됐고요. 네. 실제로 골이 떠지면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서로 얼싸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반대로 고등학교 축구부 네. 입장에서는 좀 진지하고 진중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술적으로도 좀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했고 중등부는 좀 재미 위주로 준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 점에서 좀 봤을 때 일단 우승은 둘 다 현대가가 이를 냈습니다. 예. 뭐 둘째 셋째 이제 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우승을 했고요. 그 중등부 입장에서는 이제 원체 이제 득점을 많이 하던 청운중이 득점을 오늘도 그 습관을 가져가면서 이제 승리를 거둬냈고요. 현대공고 입장에서는 상대방 동산고가 이제 슈팅을 시도했는데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 양 팀 모두 조직력은 있었지만 그 슈팅 면에서 이제 좀 현대공고가 정확성을 가져가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충주연맹전이 이제 오늘로써 모든 대회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결승전 두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요. 대학부 또 우승 소식이 또 궁금해지는데, 또 대학부는 어느 팀이 또 우승을 했을지 저희는 중계 마치고 또 가서 빨리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내일 대전으로 가는데요. WK리그 저희가 또 여러분께 처음으로 중계를 해드립니다. 과연 저희 두 사람이 중계해드리는 WK리그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에서 충계연맹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양동석 해설위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켜봤어요. 나갈 줄 알았는데 앞서 봤어요.